이번 영상은 뒷판에 대한 영상입니다. 후에 아랫부분, 허리 부분에 고무단을 달 예정이에요. 그렇게 할때 훨씬 더 예쁜 고무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후에 고무단은 다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패턴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여자여자한 패턴이네요. 네, 제가 요런 디자인을 좀 좋아합니다. 올해 이런 V자 레이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패턴으로 트렌드에 맞춰 봤습니다. 얘는 뒷판이에요. 그래서 어깨 경사뜨기 부분 설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남겨놨으니까 이번 기회에 탑다운과는 좀 다른 섬세함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훨씬 편안합니다. 뒷목 파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은근하게 어깨 경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뒷판 파임에 있어서도 겨드랑이 파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파일 수 있도록 숨은 나만의 비법도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영상 놓치지 마시고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패턴이 기본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단에서는 겉두기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총 8단.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세트가 4단이 있고, 이 8단의 한 세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 총 9코, 4코 해서 13코가 한 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패턴을 한번 함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단을 뜨기 위해서 바로 요 패턴입니다. 요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요첫 번째 단 패턴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13코인데 저는 좌우로 한 코씩을 더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15코를 만들도록 할게요. 코를 만들 때는 요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예, 한 세트는 13코인데 좌우로 여유코 한 코씩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요 패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안뜨기, 비웃무늬, 두코 모아뜨기, 안뜨기. 바로 이 패턴이 나올 거예요. 이 패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땅콩으로 시작을 하고요. 겉뜨기 먼저 할게요. 예, 겉뜨기, 이건 안뜨기인데, 예, 이렇게 겉뜨기로 넘어가고요. 예, 이제부터 본 패턴 들어갑니다. 안뜨기, 비움코, 비움코는 요렇게 해서 한번 감기게 해준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두 코를 방향을 한쪽 편으로 함께 해서 두 코를 모아서 한 코로 만들어 줍니다. 다시 안뜨기, 안뜨기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땅콩 패턴 한 가지는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겉뜨기 4코. 겉뜨기를 4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비웃무늬 한 번, 앞으로 당겨주고, 예, 두코 모아뜨기. 방향을 잘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 코를 모아서 떠줬고요. 다시 겉뜨기 세 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다 떴습니다. 예, 겉에 한 코는 그냥 제가 임의로 뜬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뒤로 돌아왔을 때는, 네,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안뜨기는 안뜨기로, 겉뜨기는 겉뜨기로. 예,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겉뜨기죠. 여기에서는 다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19고, 그 다음에 요것만, 예, 아, 안뜨기로 쭉 떠주시면 되고, 아이고. 예. 예. 안뜨기로 떠주셔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요것만 겉뜨기 두 코가 되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쭉. 예. 이렇게 안뜨기로 쭉 떠왔으면 요거 겉뜨기 두 코 하나, 그 다음에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패턴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비운 무늬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땅콩이 반대편으로 넘어오지요. 예, 요 패턴 두 번째 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이무의 코고 안뜨기, 안뜨기 해주시고요.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요 패턴 오른쪽으로 모아서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고요. 다시 비움 무늬 넣어주시고 한 바퀴를 더 돌아야 이렇게 비움 한 코가 생깁니다. 그러면 안뜨기 해주시고 겉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 하나, 둘, 다시 두 코 모아뜨기. 한 다음에 한 번 앞으로 당겨서 비움 무늬 넣어주시고 겉뜨기 하면 비움 코가 생기고 한 코가 떠졌죠. 다시 앞으로 당겨서 두 코 모아뜨기. 네, 이러니까 좌우로 비움 무늬가 생겼습니다. 예, 나머지는 겉뜨기로 쭉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단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 아홉 코는 안뜨기로, 네, 아무래도 컨티넨탈이 조금 편하게 빨리 뜨죠. 예. 그랬으면 이번에 세 번째 요거는 이렇게 V자의 마지막 세 번째 비운 무늬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무늬 겉뜨기는 요거 이무이코 떠주시고 세 번째 안뜨기 다시 비운 무늬. 얘는 지금 반복이에요. 한 세트하고 반복이어서 그대로 한 바퀴 똑같아요. 예, 두 코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안뜨기. 이거는 똑같으니까 여기에 하고 반복이 되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는 겉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그 다음에 두 코 모아뜨기. 두 코 방향 잘 잡아서 두 코를 모아 떠줍니다. 다시 비운 무늬 겉뜨기 세 코. 비운 무늬 앞으로 와줬고요. 이렇게 떠주면 비운 무늬가 하나 자동으로 생깁니다. 하나, 둘, 셋 떠주시고요. 비운 무늬 들어가준 후에 예, 두 코 모아서 한 코로 떠주시고 네, 한 코 떠주시면 패턴의 완성입니다. 이건 이무이 코 하나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패턴 쭉 올라왔고요. 마지막 이거는
예, 아우, 이거는 패턴의 이어짐이고요. 얘는 겉뜨기로 갔다가 겉뜨기로 오면 한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 패턴을 잊지 마시고 8단이 한 세트이고요. 예, 이것도 이제 4단이 한 세트가 됩니다. 이 패턴을 잊지 마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이 패턴이 한 세트이며, 그리고 99코를 잡으시면 돼요. 저는 이게 77 사이즈로 떴는데, 66에서 77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5는 조금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패턴 정도 빼시면은 조금 타이트 할래나요? 예. 아니면 요 좌우에 요만큼씩 저는 더 넣었는데, 예. 요렇게 패턴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5호 사이즈는 맞을 것 같아요. 5호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요 부분, 4코. 저는 여유코 2코에 이 패턴 4코를 더 넣었는데, 요 부분만큼 빼시고 임의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5호는, 66에서 77은 충분히 99코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상이신 분은 이 패턴 하나씩 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코수는 99코고요. 여유코 2코, 여기서부터 이게 13코예요. 이 패턴이 7패턴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패턴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추가로 4코 더 넣었고 여유코 2코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총 99코가 되었습니다. 패턴을 뜰 때마다 마커, 13코마다 마커를 하나씩 넣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작업하기가 기초공사하기가 쉬웠습니다. 요렇게 패턴을 몇 개까지 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턴 떴고요. 이제 겉뜨기 단 왔다 갔다 한번더 해야 한 세트가 여덟 세트째 끝나는데, 여기에서부터 저는 너무 길게 뜨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빨면 이게 살짝 이렇게 펼쳐집니다. 패턴이 빨면 가지런하게 다린 것처럼 이렇게 패턴이 살아나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하고 싶어서 요즘 너무 길게 옷들을 뜨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작업하고 끝내고, 여기서부터 코수를 줄여가겠습니다. 여기서 좌우로 4, 3, 2, 1을 줄일 거예요. 예, 줄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 줄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잘 잡히도록. 예, 영상이 좀 흔들리게 않게. 예, 이렇게 잡고 하겠습니다. 4, 3, 2, 1로 줄입니다. 한코 뜨고, 두코 뜨고, 예, 그냥 덮어 씌워서 코를 줄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줄이시면 돼요. 4, 3, 2, 1. 겉뜨기 할때 4, 3, 2, 1로 줄이시면 돼요. 이번부터는 4코를 줄였으니까 다음번엔 3코, 다음번 두 번째 단에선 2코, 두 번째 단에서 1코. 요렇게 줄이시면 돼요. 여기서도 또 갔다가 이쪽 편에서 또 4코를 줄일 건데, 쭉뜬 다음에 그 부분 영상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우선은 이제 줄여줘야 되니까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줘야 돼요. 이유는 뒷편에서 줄여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줄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끝까지 오고 안뜨기로 돌아갈 때 여기서도 역시 네 코를 줄이는 거예요. 하나 떠주시고 두코뜬 다음에 겹쳐서 한 코. 줄였죠. 두 코, 세 코,
네코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는 뭐 똑같아요. 끝까지 간 다음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끝까지 간 다음에 겉뜨기로 돌아올 때 여기 3코 줄이고 다시 쭉 가서 안뜨기로 돌아올 때 3코 줄이고 예 다시 그래서 처음에 4코, 3코, 2코, 1코 이렇게 두 단에 한 번씩 줄여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쭉 떠나간 다음에 이제 영상 우선은 줄인 다음에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4, 3, 2, 1로 줄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코를 이쪽 변에서 줄였고 쭉 떠왔어요. 안뜨기로. 안쪽 면을 떠왔는데, 이제 다음번 겉뜨기 단에서 세 코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의 조그만한 꿀팁은, 예, 요렇습니다. 여기에서 겉뜨기에서 세 코를 줄여야 되는데, 그 전에 안뜨기로 떠올 때, 한 코를 같이 겹쳐서 두 코를 한 코로 떠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 버리면 다음번 겉뜨기 단에서 두 코만 줄여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단연간에 떠보니까 요렇게 할 때가 예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한 코를 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코만 줄이면 돼요. 두 코만 줄이는데 이번에도 역시 두 코를 한 번에 뜨는 거예요. 그럼 두 코가 이미 줄여졌죠. 그래서 마지막 한 코만 줄이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반대편도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훨씬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떠집니다. 네. 세코 그냥 뜨라 줄인다고 해서 세 코만 줄이면은 조금 여기에서 층이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은 여러 번 작품을 하다 보면 얻게 되는 팁이기도 하죠. 바텀업을 제가 영상을 많이 안 남겨드렸지만 저는 이제까지 계속 바텀업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패턴 쭉 이어서 가서 반대편에서도 세 코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거의 다 떠가고 있는데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세 코를 줄여야 되는 것을 예, 쭉 뜨면서 마지막 코는 두 코를 한 코로 잡으시고 한코 줄였어요. 다음번에 또두 코를 한 코로 잡으면서 두 코를 줄이겠죠? 예, 다시 한 코를 떠서 덮어씌우기 하면서 세코 줄였어요. 그럼 여기가 비움 없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렇죠? 매끈하게 되죠? 역시 두 번째, 두코 줄이는 다음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영상을 다 남기도록 할게요. 요런 거는 진짜 어디서 잘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계속 뜨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그러면 라인이 예쁘게 생깁니다. 다뜬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안쪽으로 쭉 떠오면서 역시 이쪽 편도 코를 줄여줍니다. 우선 예, 안쪽으로 들어갈 때한번 코를 줄여주고요. 한 코를, 두 코를 한 코로 떠서 한번 줄여주고요.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코에서 두 코를 한 번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한 코를 줄였어요. 그렇게 해서 두 코를 한 번에 줄였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쭉 매끄럽게 됐습니다. 네. 4, 3, 2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를 이렇게 줄였고요. 쭉 떠서 가시면 됩니다. 네, 이쪽도 역시 쭉 떠가고 있지요. 예, 반대편에 왔습니다. 두 코를 방향성을 또 맞춰줄 때 예뻐요. 예, 그두 코를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한쪽으로 떠주시고 한코 줄어들었죠.
뒤집어서 역시 또두 코를 한 번에 떠주시면서 예, 그것도 한 코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를 한 번에 뜨면서 한 코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총또두 코가 줄었지요. 이제는 또쭉 떠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반대편 쪽도 매끄럽게 겨드랑이 파임이 되었지요. 이렇게 할때 예쁘게 됩니다. 네. 또쭉 반대편으로 떠왔어요. 4, 3, 2 줄였고요. 예, 이번에는 1을 줄일 차례예요. 그래서 뒤편으로 오면서 뒷면에서 1을 줄여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1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뜨면 되겠죠? 역시 매끄럽게 겨드랑이 파임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터득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란 대로만 하다 보면 조금은 매끄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쭉 떠올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뜨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또 겉면에서 왔고요. 역시 이쪽에서도 한 코를 줄이셔야 돼요. 한 코만 줄이면 이제 줄이는 거 끝났습니다. 방향성 맞춰서 한쪽으로 떠주었습니다. 역시 예쁘게 겨드랑이 파임이 됐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드랑이에서 코 줄임 하고 난 이후로, 예. 그 패턴 이후로 쭉 올라갔죠.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네 개의 패턴이 올라온 후에 뒷판이죠. 뒷판. 겨드랑이 뒷판 쪽. 패턴 네 개를 올린 다음에 여기 겉뜨기 안뜨기까지 해서 완전한 8단, 한 패턴, 8패턴이 다 떠왔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보면은 쭉 좌우로 이렇게 영상이 하나에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예,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패턴이 7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있습니다. 5개가 들어있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네, 패턴 하나, 조금 자세히 올려볼게요. 예, 한쪽엔 마이크를 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눈하네요. 예, 요 땅콩 패턴 앞쪽으로 패턴 하나, 그리고 땅콩 하나, 패턴 하나, 땅콩 하나, 패턴 하나. 요렇게 해서 좌우로 마커를 걸어놨어요. 예, 요만큼 코를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9코, 4코, 9코, 4코, 9코. 요 부분은 뒷목 코 줄임을 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총 22코인데 좌우로 22코가 됩니다. 그걸 어깨 기울림 경사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그냥 떠도 되는데 임의로 미리 마커를 달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뒀어요. 8코 마커. 7코, 마커, 7코. 요렇게 해놨습니다. 우측도 똑같아요. 8코, 마커, 7코, 마커, 7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경사 기울이가 될 것이고, 목 부분 파임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예, 이번에는 바텀업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디테일한 패턴이 들어갈 겁니다. 이 대신에 조금 더 몸에 맞는 편안한 패턴이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뜨겠습니다. 어디까지 뜨냐면 패턴의 흐름에 맞춰서 쭉 뜨는데요. 쭉 처음부터 쭉 뜨는데 여기 끝에 마커 전까지 뜰 거예요. 마커 나오기 전 8코를 제외한 여기 끝까지 뜨겠습니다. 그럼
이제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패턴의 흐름은 그대로 맞춰 가시면 돼요. 땅콩 패턴이 나오면 땅콩, 아이고, 손이 안 보이네요. 예. 땅콩 패턴이 나오면 땅콩 패턴에 맞추고, 예, 요렇게 패턴이 나왔죠? 여전히 흐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흐름은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커가 나오면 마커 옮겨주시면서 쭉 끝까지 8코를 제외하고 떠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커는 여긴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8코가 남았지요? 8코를 남겨두고 더 뜨지 않고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젠 가짜 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겉뜨기로 쭉, 예, 뒷면인데 뒷면의 흐름에 맞춰서 패턴을 들어갈 건데 어쨌든 가짜 코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요렇게 해서 한 코가 두 코가 되었지요. 얘는 가짜 코입니다. 앞으로 나중에 겹쳐서 없애줄 코예요. 네, 요렇게 해서 반대로 패턴의 흐름에 맞춰서 쭉 떠갈 건데요. 어디까지 떠갈 거냐면, 끝까지 뜨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여기서도 8코 전에 마커 있죠? 여기 8코 전 마커까지만 갈 거예요. 여기까지만 뜨도록 하겠습니다. 쭉 패턴의 흐름에 맞춰 여기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오는데 8코를 남겨뒀습니다. 여기 꽂아둔 마커는 제거해 주시고요. 8코는 뜨지 않습니다. 다시 앞면으로 돌려서, 네. 또 똑같아요. 앞면으로 돌려서, 여기서부터 또 가짜 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코 하나, 요렇게 만들고, 예,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고, 예, 떠갈게요. 떠가는데, 한 코가 두 코가 되었지요. 예, 나중에 이 코하고 같이 합쳐서 한 코를 만들면서 패턴을 이어갈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뜰 거냐면, 여기서부터는 원샷으로 찍을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뒷판의 뒷목을 파는 장면을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패턴의 흐름은 잊지 않고요. 네, 이렇게 패턴의 흐름은 쭉 이어가 주도록 할게요. 패턴의 흐름은 맞춰서 가주면서 네, 패턴의 흐름은 이어갈게요. 예, 요거 마커가 끼워져 있으니까 요 부분은 네, 이렇게 예, 조금 어렵지만 잘 따라와 주세요. 예, 한번 배워두시면, 네, 또두번 배울 건 없잖아요.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패턴의 흐름 맞춰주시고요. 섬세하게 꼼꼼하게 영상을 남길게요. 만약에 이해 못 하신다면, 예, 영상을 좀 천천히 다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두 코만 뜨겠습니다. 마커, 뒷목 파임 이 코와 이 마커와 이 마커가 있죠? 여기서 두 코만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커를 중심으로 앞에 두 코만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다시 뒤집습니다. 뒤집어주고, 이제 역시 가차코를 뜰 거예요. 요렇게 해서 가짜 코를 만들고 떠줍니다. 패턴의 흐름에 맞춰서 두 코만 떴는데 가짜 코를 만들었으니 세 코죠. 마커 옮겨주시고 이건 좀 끝까지 꼼꼼히 할게요. 예, 이렇게 쭉 떠주는데 이번에 뒤로 돌아올 때는 요 마커 하나 남았죠? 여기까지만 뜨겠습니다. 마커 하나 남은 부분까지만 뜨고 마커를 제거해 줍니다.
네, 다시 뒤집고 가짜코 또 만들겠죠? 예, 가짜코 이렇게 만들어주고 패턴의 흐름에 맞춰서 떠줍니다. 이번에는 목 뒷목 파임 마커 하나 옮겨주시고 두 번째가 아니라 한 코만 떠줍니다. 다시 뒤집기. 뒤집어주고 역시 가짜코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가짜코 요렇게 해서 한번 감아서 가짜코를 또 만들었죠. 그러면서 한두코 됐습니다. 옮겨주시고 마커. 이제는 끝까지 떠줍니다. 패턴의 흐름에 맞춰서 끝까지 떠주시는데, 이제 끝까지 떠주실 때, 패턴의 흐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패턴을 맞춰주시는데, 가짜 코를 떴던 적이 있죠. 요렇게 가짜 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코하고 같이 연결해서 뜨겠습니다. 가짜 코 만든 코하고 이 앞에 코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두 코를 한 코로 떠줍니다. 요렇게. 또한코더 가짜 코가 있죠. 그거 역시 합쳐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가짜 코 있죠? 예. 두 코를 한 코로 같이 떠줍니다. 가짜 코가 뒤쪽으로 가게끔 앞쪽으로 가면은 그 가짜 코가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코가 뒤편이 되게끔 해서 두 코를 한 코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떠줄게요. 패턴의 흐름은 잊지 않으시면 나중에 더 예쁜 코가 나오겠죠? 네, 끝까지 이렇게 떠주도록 합니다. 이제부터서는 끝에서부터 코를 쭉 막아갑니다. 어디까지 막을 거냐면, 이 반대편, 이 어깨, 요 뒷목 부분, 반대편 두 코를 남겨두고까지 쭉 막아갑니다. 여기까지 쭉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 덮어씌우기 코막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덮어씌워서 코막음 해줍니다. 예, 막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요렇게 두코 뜨면 한 코로 덮어씌워서 그냥 요렇게 쭉 막아주는데, 네, 여기서는 벌써 가짜 코 만들었던 거를 겹쳐서 덮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쭉 덮어씌워 코막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가짜 코를 하나씩 만들었죠. 이 부분 하는 부분에서는 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코막음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코막음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코막음을 해줍니다. 예, 요거 마커 옮겨주시고 역시 여기에서 한 코를 코막음 해주시고, 지금 이 마지막으로 코막음 했던 요 부분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어깨 부분 다음에 꿰매서 연결해 줄때요 코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다시 요렇게 표시를 마커로 해두겠습니다. 예.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건 가짜 코잖아요. 가짜 코를 뒤로 하고 진짜 코 다음 코하고 같이 해서 한꺼번에 떠주도록 합니다. 떠준 다음에 역시 덮어씌워 코막음 해줍니다. 역시 얘도 가짜 코잖아요. 진짜 코 뒤로 떠서 가짜 코가 뒤로 가게 한 다음에 같이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렇게 덮어씌워 코막음 해줍니다. 어디까지 쭉 해서 요두 코가 남을 때까지 쭉 덮어씌워 코막음으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쭉 덮어씌워 주도록 할게요. 코막음을 쭉해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덮어씌워 코막음을 다 했어요. 예, 뒷목 부분을 덮어씌워 코막음 다 했고요. 이제 두 코가 남겼어요. 두 코만 남겨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떠주도록 할게요. 마커 옮겨가면서 끝까지 떠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뜰게요. 여기까지만 마커 아직 남아있는 고기까지만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이어서 쭉 보여드릴게요. 예. 예, 조금 경사뜨기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는데 예, 이해하게 되면은 정말 어렵지 않는데 이렇게 처음 탑타운만 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경사뜨기 또 하시려고 하면 예, 또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 새로워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턴의 흐름은 잊지 않으시고 떠가도록 할게요. 마커까지 떠왔습니다. 마커 옮겨주시고 빼주시고 그 다음에 뒤집는 거 이제는 예 익숙해지셨죠? 그 다음에 가짜 코 이렇게 만들어서 가짜 코 하나를 잡아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가짜 코 하나가 한 코가 두 코가 됐어요. 네, 이 가짜 코는 나중에 이 코와 같이 떠서 한 코로 옮길 거예요. 만들 거예요. 네, 이제는 쭉 끝까지 떠주십니다. 어디까지? 네, 마커 옮기고 이 한 코까지만 떠줍니다. 마커 옮기고 한 코까지만 떠줍니다. 역시 똑같이, 예. 역시 똑같이 여기서 가짜 코 만들면서 가짜 코 이렇게 만들면서 한 코를 떠줍니다. 이 가짜 코는 나중에 여기 있는 코랑 떠질겠죠. 네, 이제는 예 끝까지 떠줍니다. 여기 끝까지. 이제는 가짜 코 만들었던 거하고 진짜 코하고 같이 연결해서 떠줍니다. 예, 영상을 세심하게 다 남기도록 할게요. 끝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패턴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끝까지 떠줍니다. 여기 가짜 코를 뒤로 가게 하고 진짜 코 앞으로 오게 해서 두 코를 한 코로 떠줍니다. 다시 패턴의 흐름 잊지 않으시고 쭉 떠가겠습니다. 네. 쭉 떠갑니다. 끝까지 떠가도록 할게요. 예, 또 가짜 코가 나왔죠? 가짜 코 뒤로 가게 하고 진짜 코 떠야 할 코 앞쪽으로 가게 해서 한 코로 떠줍니다. 네, 패턴의 흐름 잊지 않으시고 예, 이게 패턴의 흐름이면 세 코를 한꺼번에 떠야겠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또 한 코를 만들어서 이렇게 끝까지 떠주도록 합니다. 이제 끝까지 뜨고 나면 다시 이제 코막음을 하면서 뒤집어서 가도록 합니다. 이제는 가짜 코를 이미 합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끝까지 여기 마커까지 덮어씌워 코막음 해줍니다. 예, 이제까지 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예, 안뜨기 떠주시고 역시 안뜨기 떠주시고 덮어씌워 코막음 이런 식으로 쭉 떠서 여기까지 오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뒷판 다 마감했고요. 요렇게 이제 마지막 마커 잘 두셨다가 요 마지막 코 덮어씌우기 한 다음에 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마지막 코 덮어씌워 코막음 한 후에 바로 그 코막음 했던 그 코에 마커를 끼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또
다음에 뒷판 꿰매줄 때 예, 어깨선 꿰매주기 예, 체크가 아주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얘는 가짜 코잖아요. 진짜 코 이렇게 예, 해두시고 가짜 코를 뒤로 가게 하고 진짜 코가 앞으로 가게 해서 진짜 코와 가짜 코가 한꺼번에 해서 두 개를 같이 떠줍니다. 그렇게 한 후에 덮어씌워 코막음 해줍니다. 예, 이제는 정말 다 끝났어요. 이제는 가위로 아이고 가위가 어디 갔을까요? 가위가 안 보이니까 요가 커트기로 할게요. 예, 짧게 하셔도 돼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실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끝을 잘라주시고 당겨서 마무리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실로 이제 여기는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뒷판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는 앞판 뜨도록 하겠습니다.